자, 위치 문제입니다. 선생님, 위치 문제는 눈에 얘기하지. 그 주어진 문장 읽기 전에 여기 1번, 자, 1번하고 시작하고 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첫 문장 여기 먼저 읽으라고. 여기 first야. 여기 먼저 읽으라고 항상 얘기하고 이 주어진 문장 읽는 게 second라고. 사실 이제 내 수업을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이건 다 알 거라고 일단 믿는데 한 번 더 얘기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주어진 문장 읽을 때 있잖아. 주어진 문장 읽을 때 앞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 예측해보는 건 기본이다. 늘 중요한 건 이 주어진 문장 뒷내용의 내용을 잡는 거가 중요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한, 또 계속 얘기하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봐. 예를 들어서 주어진 문장이 The Book이라고 나왔어. 주어진 문장이 The Book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앞에는 a book이란 내용이 나왔겠지. 그렇겠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겠지. 그런데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1번 선택지 앞에 a book 나왔으면 정답이 무조건 1번이야? 2번 문장에서 여기서 받을 수도 있잖아. 이 앞에 문장에서 a book이라고 한 걸 뒤에 문장에서 the book이라고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 내용 예측은 아 이쯤 붙어겠구나를 예상하는 거고 늘 정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면 뒷내용이야. 가장 중요한 기준점 뭐라고요? 뒷내용이요. 잘 봐. 영화 산업은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 간의 recommendation, 추천에 의해서. 그럼 이게 이제 영화 산업이 소재고 아 사람들의 추천으로. 그렇지. 영화 볼 때 아, 인터넷 댓글은 뭐 좀 거짓말일 수도 있어. 알바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네가 아는 사람이 직접 추천해 준 거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자, 비록 Well, over $1 billion, 한 10억 달러 이상이 is spent every year, 매년 쓰이지만, 비록 어디에, 아 그렇지, 새로운 영화를 홍보하는데 쓰이지만 사람들은, 즉 뭐하는 사람들이야, talking to people,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what really count, 이때 count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 간의 그러한 추천인 거지. 그럼 이제 핵심 정보는 이미 파악이 됐어. 그런데 주어진 문장. 25년쯤 전에, 25 years ago, 25년쯤 전에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이, 근데 이 사람에 의한 이러한 책이 또 다른 심리학적 그런 관계, 심리 그런 관계와 관련된 책이었대. 근데 뭐하는? Lying unnoticed, 주목받지 못한 채로 놓여져 있는 On bookstore shelf, 그 선반에.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고요.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그지? 근데 25년쯤 전에 이러한 책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자 그냥 거기 놓여져 있는 흔한 주목도 못 받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뒤에는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은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 바로 앞 문장이 정답이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가져갔어야 되는 거야. 되니? 그럼 1번 뒷문장 볼래? According to Martin Antonovsky, head of the marketing of Universal Pictures, blah blah blah. 나 이렇게 넘어갔어, 선생님. 왜? 그 책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왔잖아. 목적이 분명하다고. 선생님, 이 문제를 훅, 여기 선택지 훅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목적이 지금 분명해. 이 책에 대한, 아까 이, 여기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나 보자란 얘기가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런 게 슉 넘어가고. 2번 뒤도 봐봐. 요점은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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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전혀 그 책에 대한 얘기가 없지. 넘어가. 3번 뒤를 봤더니 미리 얘기하면 3번으로 한 십몇 퍼센트 정도가 오답이 같습니다. 시도는 좋았어요. Book pub, a book! 이거 보고. 시도는 좋았어. 근데 내용 잘 봐. 책의 출판이 또 다른 한 산업입니다. 많은 돈이 전통적으로 쓰여지는. 그럼 이 앞에까지는 계속 무슨 얘기하다가 영화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 책 얘기로 넘어오고 있는 거지. 아직 그 책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왔지. 그리고 아까 그 갑자기 구체적인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서부터 뭐였던 거야? 예시였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책 얘기로 넘어왔으니까 오히려 이 뒤부터 잘 봐야 되겠지. 아직 그 특정한 책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냥 책 산업, 책에 대한 출판 얘기로 포괄적으로 넘어온 거지. 이해됐어? 그런데 4번 뒤를 봤더니 형광펜. 거의 a few.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의 사람들이 read it 그걸 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여기 그것은 아까 주어진 문장에 나왔던 그 less than traveled라는 책이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야. 12%가 여기로 갔고 정답률은 70%.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계속 얘기한다.
앞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내용이 중요하다? 주어진 문장의 뒷내용과 매칭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